드라마 에덴의 동초 계단원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촬영 현장을 찾았는데 장장 56회 동안 악의 화신 신태현으로 분한 조민기 씨로 인해 온갖 고초와 갈등을 겪었던 배우들의 총출동, 한마음으로 화합한 동철 가족이 그려질 예정이라 촬영장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 특히 이날 촬영엔 극중 영란의 딸이 첫 출연, 출연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 극중 한 아이의 엄마로 열연했던 한지혜, 엄마 연기를 했던 터라 어느새 아이 보는 솜씨도 수준급. 그런데 이를 어째 엄마 영란에게 안기자 울음을 터뜨리는 공주님, 연기 첫날이니 이해해주세요. 이 원래 이름이 뭐야 엄마? 아린. 응? 아린. 아린. 너무 좋으시지. 아린아. 형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느새 촬영은 뒤전, 아이 달래기에 모두들 여념이 없고 드디어 에덴의 동정 마지막 회, 마지막 신 촬영 시작. 잘 먹고 무럭무럭 커야 돼. 이렇게 작년 여름부터 쉼없이 달려온 에덴의 동쪽 촬영을 모두 끝마친 한지혜. 너무너무너무 아쉬워요. 네, 정말 아쉽고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또 할 것 같고 그래요. 긴 시간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 배우들과의 헤어짐 역시 아쉽기만 한데 시어머니로 출연했던 나연희 씨로부터 듣는 배우 한지혜는 굉장히 연기파 배우가 되셨어요. 아유, 이 작품 통해서 예전에 한지혜 씨 스케일했다고 젊고 통통 튀었다는 그런 느낌이면 이제 정말 아주 여인의 향기가 나더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연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지연이라는 여자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은 친구인데 그 상황마다 너무나 현명한 선택을 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친구라서 너무너무 힘들면서도 행복했어요. 인기합니다. 대한민국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화제의 드라마 에덴의 동정. 배우 한지혜를 비롯 지난 시간 함께 울고 웃으며 혼신을 다한 연기로 브라운관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빛나는 얼굴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